안녕하세요, 임종환입니다. 오늘의 캐슬 어택은 이거를 보면 뭐 성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중요하면서 희귀한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성인데 이런 식의 토성이 사실 거의 이게 유일무이할 거예요. 제대로 남아있는 게. 그래서 토성, 그러니까 성의 발달사에서 빗살무늬 토기 같은 곳이 여기입니다. 성이 그러니까 돌로 쌓으면 석성이고 흙으로 다져서 쌓으면 토성이에요. 근데 원래는 토성이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석성도 원래는 토성이었는데 후대에 나중에 개축하면서 성성으로 바꾸는데 이 토성은 독특한 게 평지에 이렇게 담장처럼 쌓은대잖아요. 그러니까 풍납토성 발견되기 전에는 풍납토성의 백제 수도였는데 초기에. 근데도 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풍납토성 발견되기 전에는 평지에 이런 식으로 쌓아진 토성의 유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뭐 이게 뭐야 그러는데 실제로는 보기 힘든 중요한 성벽으로도 중요한 유적이에요. 밑에서 보면 이게 이거 무슨 담장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사람 한 명밖에 못 통과하는 길. 물론 뭐 문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 위에 이제 나무 울타리 같은 게 있고 여기도 결코 그냥 문 열고 그냥 들어오는 데는 아니에요. 문을 열면 이게 성벽 사이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죠. 우리가 3년 산성 안에 옹성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좁아서 막상 들어오면 이 위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오고 오면은 또 위에 있고 나름 그런 구조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다 울타리를 박고 내가 여기서 수비를 한다 그러면 아래쪽으로도 공격하지만 여기서 들어오는 애를 또 위에서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3중 구조예요. 하여간 아무리 저기 허접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거저 얻는 승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전적지 성에 가보면 나름 자신들의 어떤 구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역대 침공 중에 총사령관이 전사한 건 유일한 전투예요. 그뿐 아니라 여기서 전사에서 돌아가는 바람에 몽고군이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던 약탈 전체가 중지됐어요. 그러면 김윤우가 이 한 번의 전투로 요 작은 지역에서의 전투로 한반도의 절반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가겠지만 충주산성 전투에서도 아주 맹활약을 하는데 김윤우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무튼 주력 부대가 왔는지 얼마나 왔는지 모르지만 이 작은 곳에서 보통 때 같으면 이런 안 벌어지는 전투가 벌어졌고 이곳에서 살리타이가 전사함으로써 1232년 몽골의 침공 자체가 끝나게 됩니다.